자, 오늘 테마 종목 많이 간 애들. 자, 유전자 치료제 바이오죠. 자, 오늘 도시가스도 올라왔네요. 자, 정부에서 내년에 100% 올리겠다는, 그건 여러분들 뻥팝니다. 100% 올렸다가 난리 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바이오주 많이 올라가는데, 많은데. 자, 유전자 치료제, 도시가스, 이두 가지로 오늘 끝내죠. 보고 할게요. 엔젠바이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회성 갖고 싸우시고요. 자, 징큐릭스 지금 급등했는데, 얘 역시 마찬가지로 일회성 갖고 싸우세요. 단기적인 싸움을 하세요. 소마젠 한번 보자고요. 자, 얘도 지금부터는 이일선 갖고 싸우세요. 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일선 갖고 싸우십시오. 신규는 금지예요. 자, 엑세스바이오 진단키트 관련해서죠. 들고 가시고요. 오일선 갖고 싸우세요. 자, 랩지노믹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트를 한번 볼게요. 길게. 항상 차트는 길게 보실 생각 하시고요. 랩지노믹스도 진단키트 관련 기업이라고 볼수 있죠. 자, 재무구조는 이 회사 자산 대비 32% 저평가고요. 2,100억짜리 회사인데, 작년에, 재작년 2년 연속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자, 실적은 괜찮죠?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5일선 갖고 써보시고요. 신테카 바이오. 지금 매집을 하려고 지금 들어올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5일선 갖고 써보세요. EDGC. 지금 5일선을 타고 지금 들어올리고 있죠? 오일선 갖고 싸우세요. 네. 셀레믹스. 이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일선 갖고 싸우세요. SD바이오센스. 지금 61선 터치하고 있는데, 61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뺐다 갈수 있어요. 왜냐면 21선 쌍바닥을 그리고 갈수 있으니까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손절가는 좀 깊이 잡아야 될것 같아요. 27,500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4만원에서 한번 체크하자고요. 진원생명과, 자, 5일선 타고 움직이는데, 5일선 타고 싸우세요. 5일선이요. 자, CGN 진단키트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애죠. 자, 오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티움바이오. 역시 오일선 갖고 싸우세요. 오일선, 아니 11선 한번 이렇게 터치했다가 할수 있으니까, 자, 11선 갖고 싸웁시다. 11선. 제놀루션. 이제 오일선 올라탔네요. 자, 오일선 갖고 싸우세요. 바이오니아 진단키트 관련주죠. 자, 21선 터치하고 지금 들어오는데, 자, 21선만 이탈 안 하면 한번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자, 21선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4만원대 올라가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4만원대. 제넥신. 손절가 18,800원인데, 전저점이 18,800원이 저점인데, 17,500원을 손절가 잡자고요. 17,500 이렇게 팠다가 이렇게 갈수 있으니까 17,5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자, 유상증자를 했는지 권리락이 들어왔네요. 조금 눌렀다 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목표가는 3만 원을 잡자고요. 3만 원에서 체크 한번 하자고요. 자, 호롱생명과
관리 종목이죠. 코로 생명과학은 한번 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조심들 하시고요. 손절가 29,350원. 이 자리를 손절가 잡으세요. 이 자리 잡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자, CJ 바이오사이언스. 자, 들고 가세요. CJ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많이 빠졌는데. 예. 들고 가세요. 손절 잡지 마시고, 들고 가세요. 바이젠셀. 자, 손절가 6,390원 이 자리,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만원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테라젠 이텍스. 자, 손절가 3,650원 잡으시고요. 목표가를 여기로 한번 잡자고요. 6,000원. 6,000원에서 체크 한번 하자고요. 진호 믹트리. 예, 손절가 8,310원 이 자리에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는 11,000원에서 한번 체크하자고요. 11,000원 조금 그렇고요. 한 100원에서 한번 체크해요. 11,100원이요. 자, 마이크로젠. 예. 자, 손절가를 이 자리로 잡으시고요. 얼마? 19,000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24,000원에서 체크 한번 하자고요. 녹십자. 지금 5일선 타고 움직이는데 11선을 이렇게 걸치는 모습도 보이는데 손절가를 여기 잡으세요. 자, 125,000원을 손절가 잡으시고 목표가는 16만원에서 체크 한번 하자고요. 자, 올리페스. 자, 손절가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5,000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이 자리를 뚫으면, 6,630원을 뚫으면 다시 한번 문의주세요. 자, 엘릭 스미스. 자, 손절가 12,000원을 잡으시고요. 엘릭 스미스. 사고 뭉치 덩어리였죠? 이걸 피해본 분들 굉장히 많은데. 자, 목표가는 18,000원에서 한번 체크해요. 진 시스템. 자, 21선을 지금 타고 가는데, 자, 21선 갖고 싸보자고요. 21선. 자, DNA 링크. 자, 손절가, 이 자리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 한번 이렇게 또 뺐다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자, 3,500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을 높이니까, 5,380원을 이걸 뚫으면 한번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진호랭 컴퍼니. 예, 손절가 15,300원 이 자리를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5,000원대에서 체크 한번, 24,000원에서 체크 한번 하자고요. 24,000원. 아이코젠. 자, 아이코젠 지금 21선 터치하고 11선에 걸쳐 있는데 11선 갖고 싸우죠. 자, 신라젠. 예. 매도 드리고 난 다음에 쭉 빠졌죠, 신라젠. 아직은 더 내려올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신라젠. 이거 매도 드렸기 때문에 이거 통과하자고요. 자, 궁금한 점, 정말 신라젠 지금도 들고 있는 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와서 물어보세요. 그냥 신라젠. 답답하네요. 자, 틀젠. 지금 5일선 걸치고 있는데 당분간 5일선 갖고 싸우자고요.